안녕하세요. 고창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, 한이 이기는 방법, 한이 묘소를 찾아서 이기는 방법, 묘소를 찾아야 됩니다. 멋진 수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과연 어떤 멋진 수가 있을까요? 실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힌트는 지금 초에서도 한 수로 끝나는 수는 없죠? 그거를 이용해야 됩니다.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차로 이걸 그냥 때려버립니다. 장군 칠때 궁으로 못 먹죠? 포장이라 멍군. 성으로밖에 못 먹어요. 자, 이때 어디를 둬야 될까요? 바로 묘한 곳을 둡니다. 여기 상 옆으로 살 붙입니다. 그러면 차로 안 먹을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이 포장치면 끝나기 때문에 이 차로 먹었을 때는 이제 이 포끼리 다 열렸죠? 장군 멍군. 치고, 장군 치면 외통이 됩니다. 다시요. 차로 때리고요. 그 멍군. 다음에 이 차가 이쪽으로 가는데 이 포장을 노리기 위해서 자, 이렇게 가면은 차로 안 먹을 수가 없어요. 그렇죠? 그때 이제 포장 멍군. 치고, 이렇게 포장 치면은 외통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한이 절묘한 수로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